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중구 봉산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호재가 많은 곳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로 먼저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이천로에서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한 건물이면서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달구벌 대로까지 28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경대병원역까지는 480m 거리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건물로 각 호실 계약 만기가 되고 나면 임차인이 나가면 1시간 안에 다시 계약이 되는 건물로 공실 해준율이 대구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2020년 2월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로 두 동을 신축해서 앞동은 재개발 사무실과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고요. 오늘 소개할 집 역시 재개발이 가능해서 거두어드렸다가 현재 소유자 명의 문제로 다시 내놓은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으로 향후 재개발이 거의 확실시 되는 물건입니다. 주인분 명의 문제로 인해 매매 결정을 하였고 영상에서 더 이상 언급을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주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경대 사범부설초등학교와 경대 사범부속중고등학교는 대구에서도 유명한 학교로 교육 환경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봉산육거리 바로 옆에는 바늘땅 지하상가와 달구벌대로 건너편에는 대구 동성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말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과 같이 건축한 앞동은 상상하지 못한 금액으로 재개발 사무실과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몇 년 월세 받으시다가 재개발 보상받아 차익 보셔도 되는 물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3가구와 투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3룸 2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건물이 있는 쪽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촌로가 되겠고요. 자, 이천로에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바로 앞에 보시면 신호등이 첫 번째 있고요. 저 뒤쪽에 빨간색 신호등 쪽이 네 번째 신호등 쪽이 봉산 6거리가 되겠습니다. 봉산 6거리에서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경대병원역이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보시면은 버스 승강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버스 타기에도 용이하고 지하철 이용하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천로 양쪽으로 보시면은 가구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구 골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또 펜스를 쳐놓고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기도 바로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뒤쪽으로 보시면은 가구 골목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보시면은 단층으로 이렇게 다 오래된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재개발이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서쪽이죠. 서쪽 4m 도로를 따라 들어가시면은 바로 도로에서 약 20m, 30m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건물 앞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건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서 바로 20m, 30m 몇 발자국 안 들어오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는 1층과 2층 바닥까지는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코 플렉스와 양쪽으로 보시면은 노란색 노블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으로 이동해 보면요. 측면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스타코 플렉스, 그리고 노블, 그리고 대리석.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뿐만 아니라 1층 근린생활시설도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양옆으로 3룸 2가구가 있는데 3룸도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앞에 또 집이 하나 있죠. 2020년 2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바로 앞동은 지금 현재 재개발 사무실과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고요. 뒤쪽에는 제가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명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내놓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요.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세입자분들 외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주차 차단기 설치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인더 블록과 내 집 땅 경계 사이에 보시면은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바닥 보시면 커팅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크랙이 가더라도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커팅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자, 주차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7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편에 보시면은
단독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주민세대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측으로 전체 6대, 전체 7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층고 쪽에는 SMC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현관문 우측 바로 왼쪽 편으로 창호가 하나 있고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 또 창호가 두 군데로 이제 빠져 있습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이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층고 높이도 굉장히 높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층고 높이가 높은 만큼 건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주차장 측면에 벽면 쪽으로 보시면은 파벽돌, 층고벽돌이죠. 층고벽돌을 이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둥들마다도 보시면은 칠이 아닌 층고벽돌로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는 점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두 동을 동시에 이제 지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집과 뒷집 사이의 경계에 보시면은 펜스를 이렇게 채워 놓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을 달아 놓기 때문에 앞쪽에서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좌측편으로 보시면은 또 하단이 구성이 잘 되어져 있어요. 자, 건물 현관 안으로 제가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16채널 카메라가 굉장히 많죠.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비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현관 또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또 왼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현관문이 이렇게 두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보시면은 계단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밑으로 현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계단실 밑으로는 보시면은 청소도구함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 바닥 보시면은 바닥도 폴리시타일 굉장히 고가의 타일을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놓기 때문에 들어올 때 기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1층에 근린생활시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상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 쪽에 보시면은 주차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복도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건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벽면 쪽에 보시면은 바깥쪽과 동일하게 층고 벽돌을 사용해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인세대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킨센크루프 제품 사용을 했고요. 보신 것처럼 10인승입니다.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4층에 올랐고요. 4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인세대 한 가구,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3룸, 그리고 왼쪽으로 3룸.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더라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우측으로 보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 열어보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실외기를 이쪽 측면 쪽으로 빼놨기 때문에 오늘 건물 굉장히 깔끔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단실 쪽에도 전체 타일을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타일 모서리 부분에 보시면은 몰딩으로 이렇게 시공을 깔끔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타일 깨짐 현상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인세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4칸짜리 화이트톤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렇게 간편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또 정면에는 삼면동 중문이 망임 유리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거실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페인팅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웨인스코팅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복층이라고 설명드렸다시피 복층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운데에 굉장히 심플한 등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3인치 많은 등으로 거실을 굉장히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정남쪽은 아니고요.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향 쪽으로 큰 창호를 사용하셔서 일조량이 굉장히 좋고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복층 1층 단층에는 거실과 안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층 쪽에
방 3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전체 방이 4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도 들어오셔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T자 형태의 대면형 싱크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모두 다 화이트톤으로 오늘 건물 화이트 컨셉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2대, 비스코프 냉장고 3대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에 미리 콘센트를 지금 다 뽑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아일랜드 식탁 위로 보시면은 핫플레이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넓은 싱크볼, 그리고 싱크볼 위에 또 선반을 달아 놓으셔서 설거지를 하고 난 후에 위에 선반에 그릇을 보관이 가능하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모니터와 이렇게 라디오 그리고 뭐 음악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 설치까지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또 가스쿡탑 3구짜리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위에 스테인리스 제품, 하츠 제품이죠. 후드가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 또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건조대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년동 중문 들어서면 정면에는 거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 안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안방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안방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창호도 방화 샤시까지 이제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방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샤시 값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드레스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우더룸 겸 드레스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안방 내욕실 쪽에도 샤워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금장으로 수전과 대박이 사용하기에는 금장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복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 보시면은 발판 가운데는 페인팅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칠을 해 두셨고요. 발판에는 나무로 흰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을 이용을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복층에 올라왔고요. 제 키가 183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 허리 숨 없이 충분하게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층고 쪽에 보시면은 6인치 여러 개의 등으로 굉장히 밝습니다. 가구가 들어와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그리고 핸드레일 보시면은 단조 제품을 사용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조 제품 사용을 잘 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납장을 다 두셨기 때문에 여기에 애기들 서재로, 거실은 서재로 이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건물은 거실도 두 개, 그리고 이제 방이 1층 안방과 보신 것처럼 왼쪽 방 두 칸,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 또 방 한 칸이 있기 때문에 전체 방은 네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층 쪽에도 에어컨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신 것처럼 거실 쪽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굉장히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복층에서도 현관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여기에 비디오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남쪽으로 또 다른 복층의 방이 있고요. 창호를 빼두셔서 일조량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여러 개의 수납장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방마다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요. 두 번째 방은 사이즈가 많이 크진 않습니다. 충분히 근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이고요. 밑에 보시면 또 밑에 수납장을 잘 짜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세 번째 방 역시 에어컨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또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자, 그리고 복층 쪽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타일도 화이트와 그레이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복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복층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전체적으로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계열로
컨셉이 이제 화이트라고 보셔도 이제 무방하고요. 오늘 건물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층에 안방과 거실 그리고 외욕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층 쪽에는 방 3개의 거실이 또 있습니다. 전체 거실 2개에 방 4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면서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층층마다 우측으로 문을 달아놓고 테라스 쪽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층입니다. 자, 3층은 원룸 3가구 그리고 투룸 2가구 전체 5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단도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 쪽에 보시면 센스등도 여러 개의 센스등을 사용을 잘 해놓으셨어요. 자, 4층 같은 경우에는 문 색깔이 그레이 색상이었는데 3층의 세입자방을 보시면 하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역시 마찬가지로 3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3가구에 투룸 2가구 전체 5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입자방에도 비디오콘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누군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비디오콘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자,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계단은 굉장히 여러 개의 계단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층고 높이가 1층에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4층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층까지 해서 전체 5층 건물과 맞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서 또 다시 부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문은 이제 건물 주차장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 편에서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 한옥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원룸 6가구, 투룸 4가구, 쓰리룸 2가구, 주인세단 하나로 전체 14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81.5제곱미터, 구단위로 85.1평, 건물 연면적 577.77제곱미터, 구단위로 174.7평, 사용승인 2020년 2월 1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29억 7천, 융자 11억,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전세시 9억 6천만원, 인수금액 9억 7만원, 월수입 643만원에 은행이자 394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4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상업지역이 3분의 2 걸쳐져 있기 때문에 건폐율 약 70% 정도 올라가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내 한복판 봉산 6거리 바로 앞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